모니카! 이렇게 늦게 다니면 어떻게 지금 밤 깜깜해졌잖아. Pero si solo son las nueve. ¿Nueve? Ay, perdóname. Creo que estoy exagerando. No, no. No lo crees. Estás exagerando. Wow. 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Hola. Hola. 네, 오늘은 제가 창밖이 너무 깜깜한데 딸이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막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한 지금 9시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빨리 사과를 했죠. Perdóname. 그래요. Que estoy exagerando. 내가 아무래도 좀 오버한 것 같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 똑 부러지는 10대 딸 뭐라고 했냐면 한번 해주세요. No, no. No lo crees. Estás exagerando.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o lo crees. 같은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Que estoy exagerando 했더니 No lo crees. 같은 게 아니라 Estás exagerando. 오버하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네요. 네, 우리 딸 무서워.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뭐라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다 보면 그래요, 게 혹은 비엔소, 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에서 no lo crees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이래요. 이런 표현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게 제 대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Perdóname. Creo que estoy exagerando. No, no, no lo crees. Estás exagerando. Perdón.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No, no, no lo crees. Estás exagerando. 네, 알고 보니까 creo가 아니라 정말 estaba esperando 했던 것 같, exagerando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미있는 표현이니까 no lo crees 같은 게 아니라 이런 표현 한번 실생활에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Hasta luego.